회원이 복화 6입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Set, 쓰기. I. 어떻게, SE가 아니고 I란 말이야? 그러니까 글자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앉다. sit. Sit. 자, 이런 걸 보고 하다시라 그래요. 하다시. 단어는 종류가 있어. 음식에도 종류가 있잖아. 그치? 뭐 고기도 있고. 고기를 육류라 그러지. 육류. 그치? 그 다음에 뭐 고등어나 갈치나 이런 거는 생선이지. 그치? 음식에도 종류가 있듯이 단어도 종류가 있는데요.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애들 보고는 하다시라 그래요. 하다시. 뭐뭐 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Sit. 그 다음. Queen. Queen. 쓰기. Q E 그렇지. E는 무슨 소리 내고? E 되고, Q는 항상 U를 데리고 다니고, 둘이 붙어서 무슨 소리 낸다? Q가 돼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Q에다가 E 붙이니까 Q 됐고, N 해서 Queen 됐죠. Queen. 자, 이런 뜻을 가진 애들은 단어가 종류가 있다 그랬지? 그렇죠. 그럼 여왕은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누구 또는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이름을 가르쳐 주겠지? 그래서 queen 이런 단어는 무슨 씨라고 하냐? 이름씨라고 해요. 이름씨. 누군가의 이름이잖아. 있습니까? 단어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돼. Queen. Queen. 계속해서 Rain. rain 쓰기. R. N. 틀렸네, 오래간만에. 됐습니까? Rare. In이죠. 됐습니까? 소리 하나씩 보면 R은 R, A는 E, I는 E, N은 N. 합쳐서 Rain. 자, Rain은 비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비가 오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어. 자, Rain이 만약에 비가 오다라는 뜻일 때는 무슨 시죠? 아까 알려준 적이 있었죠? 무슨 시? 하다시가 되는 거예요. 뭐뭐 하다. 그 다음에 비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이때는 무슨 시일까요? 하늘에서 무엇이 내리니? 그랬더니, 비가 내린다 할수 있죠? 그쵸? 하늘에서 내리는 것의 이름을 가르쳐 줬죠. 이름 시가 되는 거야. 무엇이 내린다? 비가 내린다. 그래서 누구 또는 무엇이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다 무슨 시다? 이름 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rain은 이름 시나 하다시로 쓰일 수 있습니다. Rai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Rain. ring 쓰기. And. 그렇지. NG는 뭐 된다? And. 응이야, 항상. NK는 응.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ring이고요. ring이 종 같은 게 울린다 이런 뜻일 때 무슨 시죠? 뭐뭐 한대네. 뭐뭐 한다죠. 뭐뭐 한다. 뭐 한다? 울린다. 종이 울린다. 딸랑딸랑 따르르릉. 전화기가 울린다. 하다시에 하다시. 그 다음에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데, 이런 뜻으로 쓰이면 이건 또 무슨 시로 쓰인 걸까? 그렇죠. 이름시죠. 어떤 물건의 이름이죠. 그렇습니까? ring은 하다시와 이름시, 울리다와 반지란 뜻이 있습니다. Ring.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sun. 쓰기. Okay. 그렇죠. you는 중에서
됐죠. 자, 써는 무슨 씨일까요? 그렇죠. 이름 씨는 이제 뭔지 확실하게 알게 됐네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Sun. Sun. 계속해서. Quilt. Quilt. 쓰기. Q. 그렇지. Q는 항상 누굴 데리고 다닌다고? 그래서 둘이 붙어서 무슨 소리 난다고? 그렇죠. 그럼 여과의 소리가 쿠고 아이는 뭐 됐고? 이 됐죠. 그래서 여과의 소리가 퀴 하고 그 다음에 으 왔고 트 합쳐서 퀼트 그러니까 퀼트. 자, 퀼트는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물건의 이름이죠. Quilt. 계속해서 Quiet. Quiet. 쓰기 Q U I E T. 이거 외우느라고 어려웠지. 자, Q는 Q고 I는 뭐 됐어요? 아? 아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cry. 이는 cry it? 됐죠. t는 합쳐서 quiet죠. 여기서는 혜원이한테 중요한 거, 새로운 거 알려주고 있어. magic, cozy, fun, have sweet dreams. Three picture lamp song here is 잠시만 좀. 진이는 뭐 사람이니까 얘는 아직도 모르겠어? 응? 아직도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통과. 잠시만요. 자, quiet가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무슨 시라고 하냐면, 얘는 이제 처음 가르쳐 주는 거야. 이런 애들을 보곤 어떤 시라 그래, 어떤 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런 거 하나 넣어보자. 조용한 방, 그치? 그러면 이 방은 방인데 어떤 방이래? 조용한 방. 그래서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어떤 시라 그래. 알겠습니까? 뭐 어떤 선생님들은 형용사 이렇게 어려운 말로 가르쳐 주는데 우린 쉬운 말로 배우자. 잠깐만. 아니야, 다 했어. 다시 대신 거기 네가 뭐 틀렸는지 알잖아. 네. 그치? 네. 아, 일단 답을 보고 바르게 고쳐갖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틀린 표시 해갖고 선생님한테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C. C 쓰기는 S E A. 그렇지. E A는 뭐나 뭐가 되는데 E A 되는데 여기서는 E가 됐네, 그치? 자, C의 뜻이 바다니까 이거는 혜원이가 알고 있는 C야. 무슨 C죠? 그렇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C. C, 바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and. Sand, 그렇지. 쓰기 이렇게. 아, 아깝다. 모래는 샌드가 아니고 샌드야. 그래서 얘가 아니고 A야. 이런 단어도 있어. 이것도 샌드라는 발음인데 얘는 뜻이 보내다라는 뜻이야. 보내다. 그래서 샌드는 그럼 무슨 시지? 하다 시지. 뭐뭐 한다며, 보낸다며.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하다시. 근데 이 샌드는 모래란 뜻이면 이건 무슨 시야? 이름. 이런 건 이름 시야. 원래 이름은 명사라고 해, 명사. 근데 명사라는 말 별로 뭐 한자대로 있고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치? 이름 시가 훨씬 맞죠? 샌드고요. 샌드. 오케이, 독화가 조금 더 어렵지? 적응하면 잘할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robot. 쓰기. R-O-B-O-T. 그렇지. 우리 한국 사람들 로봇 이렇게 얘기하잖아. Robot. 쓰기가. Robot. 오케이. Robot은 무슨 시죠? 그렇죠. 이름치지. 어떤 녀석의 이름이지. 그 다음 계속해서 Red. Red. 쓰기 R-E-D. 그렇지. 자, Red의 뜻이 붉은, 뭐 빨간, 뭐 이런 뜻이잖아. 그렇지? 네. 그럼 이건 무슨 시일까? 이런 거 하나 넣어볼까? 이런 잘 어울 둘이 잘 어울려, 잘 안 어울려? 얘랑 얘랑 잘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리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애는 보고 뭐라 그러냐? 그렇지, 어떤 신거야 이건. 어떤 장미? 빨간 장미. 됐습니까? 그래서 레드는 무슨 시다? 어떤 시예요? 어떤 시는 이와 같이, 이건 무슨 시지? 장미는? 어떤 시 하는 일은 이름 시를 꾸며주는 거야. 이름 시는 다 어떤 것들이거든. 그럼 어떤 것, 어떤 장미, 빨간 장미. 됐습니까? Red. Red. 오케이, 그 다음. Quiz. 쓰기. Q. U. I. G. 그렇지. Quiz. Q는 항상 누굴 다리 데리고 다니고? U. 둘이 무슨 소리 낸다? Q. 됐습니까? Quiz. 자, Quiz는 그럼 무슨 시예요? 이름시지. 왜?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치? 좀 이따 선생님이랑 1대1 끝나고 나면 혜원이는 무엇을 치니? 시험을 치지.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다? 이름시예요. 무엇인지 물어보. 이거 뭐야? 이거 무엇이니? 이거 무엇이야? 책상. 그럼 책상은 무슨 시겠어? 이름시겠지.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뭐 단어도 익혔는데 선생님이 단어가 종류가 있다는 걸 알려줬어. 예를 들어서 안따 같은 애들은 씻인데 무슨 씻고? 그렇죠. 이런 걸 보고는 하다시라고 한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씨의 뜻이 바다니까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러고? 이름씨라 그러고. 그 다음에 quiet의 뜻이 뭐니까? 조용한이니까 이런 애들을 보고 무슨 시라고 그런다? 어떤 시라고 한다. 오케이, 훌륭합니다. 수고했어요. 시험 잘 치세요.